반갑습니다. 아침에도 반갑고 저녁에도 반갑고 하루 종일 반갑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어디 가버렸을까? 응? 쓰나미가 밀려가버렸나? 싹 가버렸네. 하도 뭐를 팔기만 하니까 다 어디로 도망가셨나 보다. 시상에나 저는 뭐 안 팔 텐데. 예? 엄마. 아예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허양아 아까 비누를 팔더니 싹 어디로 가셔버렸구나. 예, 저는 뭐 안 팔 텐데 지금 불쌍하게 거기서 오르고 있어. 예, 들어와. 자리도 텅텅 비었구만. 낮에는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밤에는 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예, 다 집으로 가셨나 어쨌나 세상에. 야, 세상에 이렇게 쓸쓸하네 또 밤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 제 시간은 열심히 한번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요. 제발 들어오셔. 추워. 이리 들어와서. 이거 못 와서 앉았으면 좋겠다. 사진 찍어요 언니? 거기서 제가 찍혀요? 가까이 오셔서 찍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사진 찍으면 얼굴이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쁜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봤어. 실제로 봐야지. 이러면서 사진 찍으면 이쁘게 안 나오니까 그걸 감안하고 찍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하긴 저녁에 오니까 대꾸도 안 하시네. 아셨어요? 예. 오늘 대꾸 잘 하신다. 혹시 이제 마지막 밤이고 하니까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으셔요? 제가 나는 말 다 해드릴게. 합성하고 샹송만 빼고. 예. 김성환의. 예. 김성환의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아,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알지? 그 노래 동풍 아이. 그거 하나. 제목은 잘 모르겠네. 묻지마. 아, 묻지마. 아, 묻지마세요. 물어보지. 아, 그 노래예요? 묻지 마세요. 그리고 맞아요. 싸우지 말아요. 해드리면 내니까. 그럼 묻지 마세요. 하나 찍어봐라. 묻지 마세요. 나한테 들어있을게요, 아마. 네,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은 박수하고 함성만 많이 주시면 가만히 계시면 추우니까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희가 낮에 사람이 많으시고 도움관계로 저기 출입구로 확 타놨기 때문에 낮에보다는 춥습니다. 밤이 되니까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예? 묻지. 일로 들어와. 일로 와서 줘. 난 거기까지 못 가. 야, 묻지 마세요. 어머나. 아따, 그럴 때 오늘 방법 있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묻지 마세요. 가자. 예, 주코. 주! 박수 치면서 여러분 같이 마지막 밤을 함께 즐겁게! 묻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엄마, 우리 동부 장군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주나 우리 정인님 안 가셨, 엄마, 안녕하세요. 장군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인님 안 가셨네. 아, 그래요? 나 가시죠. 예? 네? 오늘 며칠까 다 틀어주고 가시네. 초록자까지 시상에 어쩌었을까.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저기 하나 가자. 그럼 나 너를 생각하다가 잊어버렸네. 뭔 노래 해야지 하고 있다가. 그럼, 어머. 아,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기, 노래를 잊어버렸다. 뭔 노래 하지? 또 이렇게 이분처럼 듣고 싶은 노래 없으셔요? 알아서 해요? 그럼 알아서 하자. 알아서 저기 하나 가자. 그, 동전인생 하나 주라. 동전인생. 그, 진성 선생님의 동전인생 하나 가고. 혹시 저 본문에 가수 왔어요? 서진이 왔어요? 지금 해요? 하필 나가는 시간 했네. 그래, 그걸 다 가버렸나 보다, 서진이한테로. 끝나면 또 이쪽으로 올지도 몰라. 그래, 그 끝날 때까지 하고 있었을 건데. 대신에 물건은 안 팔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물건은 안 팔게요. 편안히 보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자, 동전인생 하나 가자. 그거 하는 동안에 창고 세팅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렛츠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뭐 어떻게? 아, 예. 아, 그러면은 내려오기만 하면 나 치매 걸렸나 보다. 왜냐면 손님이 싹 빠지니까 이게 불안해가지고 노래까지 하는 거 잊어버리네. 야, 인생은 지금부터인데. 설아설아님, 웬만한 노래 하나 시켜보시오. 아, 나 머리 뱀, 갑자기 멘붕이 하고요. 연모! 연모 해드릴까요? 예. 그렇지! 이렇게 디스크로 해드릴까요? 예! 네, 그럼 연모 디스크로 하나 찍어. 연모 디스크로 하나 찍고. 혹시, 또 혹시, 아, 이렇게 가자. 머리 쓸 일이 없네. 아, 나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너무 뚱뚱하고.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송가인 노래. 예. 네.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해드려요. 진정인가요? 진정인가요? 하고. 그럼 연모 디스크로에서 하나 가고. 북치고 창고침에서 하나 가보자. 자, 준비됐으면 연모 디스코로 하나 가자. 내치고 너무 빨리 하지마.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깜깜한 모양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가스바의 여인 하나. 예, 가스바의 여인 하나. 예? 가스바의 여인 하나. 템포 살짝 땡겨서 하자. 가스바의 여인으로. 죽어, 잠고 치. 어디 갔어? 치매 걸렸네. 자, 가스바의 여인 하나. 가보도록 하자. 준비됐어. 가자. 한글 신문합시다.
하지요. 이 지상에 몇 장씩 하긴 아깝지 아니요? 네? 대답을 또 안 하네. 저 옷도 안 팔았는데 어떻게 입이 딱 붙으셨을까? 네? 제가 약속했잖아요. 뭐 안 팔 테니까 손뼉치고 함성만 이렇게 해주시라고. 잘한다 하고 주신님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제발 몸 좀 움직이시오. 손바닥 치면서 다 같이 지금부터 네? 사불 사박자 퉁. 아유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큰일 났네. 사랑이 뭐길래. 예, 사랑이 뭐길래 그거 하나 하자. 사랑이 뭐길래 그거 하고 이제 조금 빠른 템포로 장구 치면서 북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신청곡을 5가지만 받고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자리가 비어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한 분 계실 때까지 죽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사랑이 뭐길래. 귀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아 일단. 여기는 가.
사은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절대로 귀 안 죽고 내가 서준이한테 귀 죽을 것 같아. 이따 거기 끝나고 이쪽으로 오기만 하봐. 우리 전방을 갖고 가볼란까. 그때는 이미 후회주세요. 없어요. 온다겠어요. 네. 네, 안 받아요. 이따가 다 문 닫아버릴 것이요. 아니, 우리도 자존심 있지. 거지라고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상이 만약에 제가 TV 방송 한 번만 탔어봐.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나 어떤 TV를 SBC, KBC, MBC에서 올라갈 때 갈 것인지 그냥 와서 빨리라도 해달라 할 때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 가고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났네.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 설아사사님 시킨 거 그러면은 가슴 인기로 조용한 거 두고 하나만 하고 이제 신나게 북치고 전북치고 할 텐데 오늘 오셔가지고 물건 사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거지가 팔아가지고 이쪽 분들은 안 사셨나? 이제 오신 건가? 잘 받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안 팔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안 팔고 가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그냥 물건 다 싸시오. 다 싸시고 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가인 씨, 송가인이, 가인이 언니, 가을이여라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나, 제 동생급에 하나 올려드리고 신나게 북치고 참고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맨키로, 바운디 짜신 맨키로 이쁘게 서서 차리엇 기억내. 참말로 못 썼다. 아, 그랬슈? 감사해요. 시장 이렇게 감사할 때가 없어. 먼 논산까지 오셔가지고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가을이를 위해서 이렇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아유 진짜 뭐를 해야 될지 진짜 머리가 그냥 멘붕이 오네. 이제 또 한 번 또 우리 이거 정신줄 빼놓고 한번 해볼까 지금부터. 그러면 예 네, 진정하세요. 그러면 저 예?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나를 죽게 하는 사람이요? 보시오! 쓰라리가 몰려도 싹 갔는데 뭘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요? 이따가 서진이 끝나고 오기만 와봐. 그냥 싹 머리끄리기 뽑아버릴게. 자, 그러면 서지호의 여기서 하고 군사랑 어떻게 엮어? 응? 엮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어쨌든 할 수 없어. 혹시 엿드시고 싶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여자도 팔아보게. 한 5천원치도 팔아봅시다. 안 먹어요? 네, 그럼 간 드시오. 자. 치약이요? 치약들이요 언니 저 뒤에 잘 보시오. 내가 이렇게 멘트 치는 거예요. 치약 저 뒤에 두 개 갖다 드리시고 또 필요한 거 없으시오. 칫솔도 있고 네모 네모 하나 주시오. 네모 그 저기 빨간 걸로 주지 말고 색깔 다른 거 와인색으로 와인색으로 하나 주시고 네 서해대교 네 서해대교 네 노을빛 서해대교 아이고 감사드려요. 네 노을빛 서해대교인데 일단은 그 두 개 엮여서 보내신 갖고 예 갖고 맞아 예 네모 그렇지 네모 하나 주시고 또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엿 엿만 옳지 엿 언니 가운데 엿 앞에 여기 우리 손이 예 우리 팬분 만 옳지 봉다리에 싸서 주시죠 예 만 옳지 그다음에 또 시커먼데 안 보이긴 하지만 많이 주세요 예 많이 주세요 서비스로 더 주세요 여섯 더 드리세요 예 예 예 세수표로 그렇지 예 패드 하나 세수표로 하나 이렇게 팔자. 팔고 하자, 팔고. 어차피 싹 가는 거. 그냥 서진이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볼까? 세수필 다섯 개요? 진짜로? 세수필 다섯 개. 야, 세수필 다섯 개. 큰 봉다리에 싸서. 네. 그 다음에 패드도 하나 드리고. 언니 패드 여기. 예, 네, 그렇지. 패드. 그 드리고. 세수필 다섯 개는 아웃복에 싸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그거는. 예. 네. 아니, 그거 말고 언니 다섯 개 따로 갈 거예요. 예. 네. 다섯 개. 그렇지. 응, 그렇지. 다섯 개 따로. 세상에, 우리 팬분들만 다. 아니, 근데 그 많은 거 사다가 다 어디다 놓으세요? 너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 냉장고 여니까 열심히 와르르 떨어지더라고. 근데,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멸치 볶고 마실 때, 물엿 대신 드시는 거 딱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응. 그러면, 몇 분 안 계시니까 잔잔한 걸로 가자. 잔잔한 거. 진정인가요? 저랑 진정인가요? 주고, 노을빛 서해대교 가고 이렇게 하자. 잔잔한 걸로 그 다음에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올 때까지 손님 오실 때까지 네. 끝났어요? 아 서진이 끝났네 온다 했어요 네? 팬 카페 온다 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럼 잘 됐네 얼른 앉으시오 이제 서진이 팬들 어머 여기 앉을 데 없어서 서로 머리 끄는 입고 싸우니까 얼른 앉으시오 그리고 여기 앞에 앉으신 분 해문이요 아까 아침 오전에 그 양촌이 그 군수님께서 왔다 가신 자리에 올게 요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올 한해고 2020년도 대박이 날 것이오 사실은 양촌 군수님 참 얼굴은 모르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으면 진정인가요? 네, 제발 진정하고 한번 여쭤 팔아보려고 다 가셔서 진정인가요? 하나 올리고 네, 다 서울빛 서해대교 가고 나를 살게 하는 사람 가고 네, 가보도록 하자 자 준비됐으면 가수 맹키로 배우 입자신 맹키로 차렷 댕기 박수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You're not
설기를